남쇼는 지금도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 전시회로 새로 나온 악기들을 이곳에서 공개하고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 남쇼에 출품하기 위한 충분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돈 랜더는 레오에게 2개 이상의 픽업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당시 깁슨이 남쇼에서 론칭한 ES5 할로우바디 모델에는 픽업이 3개가 달려있었고 최소한 2개가 장착된 모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픽업이 달린 팬더의 프로토타입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레오는 마지못해 프로토타입에서 돈 랜더의 요구사항을 수정 추가한 새로운 솔리드 기타를 생산해냅니다. 1950년 팬더의 카탈로그에 처음 광고되었던 픽업 2개짜리 에스콰이어는 139.95달러, 케이스까지 추가하면 179.9달러였습니다. 50년 브로드캐스터란 이름으로 판매될 때는 가격이 69.95달러까지 낮아졌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일반 햄버거가 15센트, 1953년도에 출시된 17인치 TV의 가격이 189.95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충 기타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픽업 2개짜리 기타는 브로드캐스터를 거쳐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에 안착하게 되었고 픽업 하나짜리 기타는 에스콰이어라는 이름 그대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에스콰이어는 텔레캐스터의 도입 이후에 텔레의 저렴한 버전으로 판매되다가 1969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오랜 연구와 수정에도 불구하고 팬더의 새 모델에서는 여러가지 약점들이 발견되었고 시장 반응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50년대 팬더가 자신있게 출품한 새 모델들은 남쇼에서 여러 조롱들을 듣게 됩니다. 카노의 노 같다느니, 눈치우는 삽 같다느니 일반적이지 않았던 디자인에 대한 혹평과 함께 팬더의 새로운 스탠다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사의 직원이었던 알프로스트는 조롱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하나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4개 강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팬더에서 출품된 샘플들은 내게 안정감이 좋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꽤나 설득력 있는 조언을 들은 돈 랜더는 레오에게 바로 트러스로드를 4개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레오와 돈은 역시 꼬장꼬장하게 버티는 게 매력인 사이 또다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좋은 메이플을 사용하고 있어 트러스로드는 필요 없지. 트러스로드를 삽입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팀에서는 그 기타를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도 안 팔아주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레오가 항복을 선언하고 트러스로드를 결국 삽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돈 랜더에 따르면 유독 레오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유일하게 레오의 결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자기뿐이었다고 하는데 카리스마라기보다는 뛰어난 협박 기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주기 잘 맞는 좋은 콤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1년 돈 랜더는 당시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종합악기 브랜드 그레치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사 일렉트릭 기타의 브로드캐스터라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1937년 6월 29일 특허국에 출원번호 34750으로 등록한 상표명 브로드캐스터를 침해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귀사가 이 이름을 사용하기를 포기한다고 곧바로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프레드 그레치 제조회사. 그레치는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의 드럼 세트를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3년 설립된 그레치는 당시 드럼과 기타 시장에서 이미 강자였기 때문에 팬더 같은 신생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요청에 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인간 레오 팬더답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을 리가 없죠. 이미 만들어진 기타는 헤드스톡에서 브로드캐스터 로고만 빼고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도 텔레캐스터를 브로드캐스터라고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송 때문에 브로드캐스터는 텔레캐스터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 직후 바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브로드캐스터라는 로고만 제거한 채 출시된 제품들이 있었고 이 제품들이 바로 그 유명한 오일 노캐스터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닉네임으로 줄여서 흔히 오일 노캐라고 하죠. 명기인데다 역사적 의미까지 있다 보니 가격 또한 상당합니다. 한때 레스폴이 소유했던 51년산 노캐스터가 2012년 줄리엔스 경매에서 22만 5천 달러, 현재 가치 한화 환산 약 3억 5천에 팔렸습니다. 이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은 돈 랜더가 처음 생각한 이름인데요.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텔레비전에서 따온 모델명입니다. 1950년 당시 미국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널리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패커드베리라는 회사에서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의 텔레비전을 이미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팬더가 이 모델명을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운 좋게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죠. 만약 그 회사가 그레치처럼 소송을 제기했다면
지금의 텔레캐스터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초기의 대표적인 팬더 솔리드바디 기타 연주자로는 지미 브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5년생으로 컨트리계의 명 기타리스트로서 재즈를 비롯하여 록, 블루스 등 여러 분야의 주법에 능했습니다. 장르를 초월해서 많은 연주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레오와 조지 플러터는 초기의 브로드캐스터 모델을 가지고 지미가 연주하던 클럽을 찾아가 그에게 시연을 부탁했고, 직접 연주해본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브로드캐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미는 TV쇼에도 자주 출연하고 워낙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델을 연주하고 싶어 했고, 51년도에 제작된 영화 In Old Amarillo에서 지미가 브로드캐스터를 연주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그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팬더 솔리드바디 기타의 첫 영화 출연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브로드캐스터는 공급이 달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었는데요. 단순하고 효과적인 디자인, 애쉬바디와 메이플넥을 실용적으로 접합하는 볼트넥 조립 방식이 팬더의 생산력을 탁월하게 높여주었습니다. 사실 인기가 높아져도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인데, 대량 생산을 추구한 레오의 선견지명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된 사건입니다. 팬더에서는 베이스 모델들도 출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첫 성공을 거둔 솔리드바디 일렉트릭 베이스 모델은 51년에 출시된 프레시전 베이스였습니다. 이는 최초의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이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전이라는 모델명은 레오가 직접 지은 것인데요. 일렉 베이스의 출현은 밴드 생활과 밴드 사운드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모든 장르에서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는 사람 몸체만큼 크고 세워서 연주하는 더블 베이스뿐이었죠. 그런데 프레시전 베이스의 등장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해졌고 자동차 트렁크에 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대지 않아도 쉽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고, 기타처럼 프렛을 장착함으로써 손가락 위치가 살짝만 벗어나도 정확한 음정을 내기 힘들었던 더블 베이스에 비해 연주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활이나 손가락으로 뜯지 않고 기타처럼 피크로 연주하여 밝고 선명한 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피킹하는 손에 손바닥을 현에 갖다 댐으로써 어택을 강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일렉 베이스 기타의 등장은 20세기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으며, 한동안 일렉 베이스 기타를 그냥 팬더 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용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베이스 모델들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레오의 모든 작품들에 해당되는 특징이었습니다. 나는 라디오와 각종 전자기기들을 오랫동안 다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제품들의 유용성에 관한 측면입니다. 레오 스스로 이렇게 말할 만큼 항상 외관보다는 기능을 더 중시했습니다. 외관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유용성에 대한 고민이 항상 외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레오의 실용성 예찬은 여러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지 플러터는 팬더 기타를 일컬어 일하는 뮤지션들을 위한 기타라고 했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카우보이들은 근사한 모자를 쓰고 멋진 셔츠를 입고 멋진 부츠를 신고 비싼 총을 차고 있지만, 실제로 직업 카우보이들은 거친 부츠를 신고 바지에 무거운 가죽을 단 흙먼지 뒤덮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기타리스트들도 이러한 직업 카우보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즉 텔레캐스터의 이미지를 직업 기타리스트의 드레스코드에 투영하여 외관보다는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텔레캐스터의 성공으로 팬더의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며 드디어 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순항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